목소리가 아 어떤가? 그래서 록이 한번 풀고 할까? 사다 주시네. 나 다 사주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사고 얘가 지걸 사오면서 그게 끝나버렸어. 절 잊었어. 어. 저를 나눠 먹어요. Lonely night. 원정 왔어요 우리. 네. 여기 어디죠? 여기. 이곳은 합정역 그쵸? 네, 합정과 서교동 홍대의 중간. 네. 야, 근데 여기 이름이 되게 멋들어지더만. 잔다라로. 아. 잔다라였나 잔 뭔데? 약간 잔다르크가 생각나네. 검색. 잔다라 그 야한 영화 있잖아. 어? 정말 나는 역시 어이구야, 떠오르는 연상이, 게 다르다. 나는 산다라박 생각했는데. 난 잔다르크를 생각했어. 아니야. 야, 니네 잔다라 되게 명작이야. 그런가요? 아, 진짜. 그래. 남자는 다 똑같아, 역시. 진짜. 야, 잔다라 진짜 명작이야. 그래요? 어떤 면에서? 남자가 다 똑같다는 말에는, 아, 잔다리로다. 미안하다. 잔다라로 일리는 없죠. 네, 역시 잔다리. 가장 가까운 것에 연상이 되게 되어 있죠. 잔다리. 잔다리. 무릎과 무릎 사이. 아, 이게 다 그 지난주에 업다님이랑. 그 빡가능 PD랑 같이 네. 술 마신 이후로 얼무셨어요? 웃기시네 진짜. 확 물들었어. 얼무셨어요? 내가 얘기했지. 나도 그런 거에 지지 않는다. 네. 뭐 아니, 어떤 의미로 안 지신다는 거지? 이상한 데서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 데서는 져도 돼요. 아니, 지세요. 아. 지는 홀장님이 더 좋아 나는. 어머나. 아 근데 안 하지.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르죠? 그렇습니까? 아. 야,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때 그렇게 막 더러운 얘기 하진 않았잖아. 말로만 자부심했지. 안 했죠. 아 그때 같이 드셨어요? 네. 어떻게 녹음 시간 끝나는 거랑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산증인. 나 이제 술 못 먹어. 지난주 왜요? 내내 마셨죠. 나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먹어. 어떡해. 저 늦게까지 있으면 보면 있고 있고 또 있고. 아니 다 일이 있긴 있었는데. 네. 제가 지난 작년에 한 3개월 간헐적 단식? 금주 3개월 술 안 먹어. 3개월 그걸 다시 해야겠어요. 근데 이번엔 간헐적 말고 무기한 장기적 그땐 제가 하면서 그랬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근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나 진짜 이제 살려고 이제 술 안 먹어. 진짜 이제 또 물을 벌컥벌컥 술자리에서 괜히 작은 잔에 술 대신 그러니까, 물에 아우, 나 이건 술이야 술이야 이러면서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약간 괜찮아요. 주말 뭐 하셨어요? 쉬었죠. 산책 한번 하고 푹 쉬셨어요. 날씨도 좋던데 요번 주말에 정말 좀 약간 걷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술 마시는 걸 참으면서 네. 고통스러웠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아파요. 네. 네, 뭐 들어온 김에 네. 아 우리 소개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했구나. 방송 아직 시작 안 한 거니까. 네, 저희가 원정으로 온 이유는 네, 그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저희 이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지금 리모델링과 이사가 계속 ING 중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녹음실이 있는 복층을 부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다른 곳에 임시 녹음실이 마련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언제? 뭐 다음 주쯤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장났나요? 최초로 제가 다른 녹음실의 부스에 한번 들어와봤네요. 되게 좋네요. 어떤가요? 비교해서? 저희 그냥 되게 대학 선후배들끼리 네. 대학교 레포터로 온 느낌. 약간 레포터로 스터디? 와가지고 팀플. 녹음 처음 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홍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네. 아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젊음이 느껴지나요? 포포됐어요. 저 그리고 지금 인쇄한 것도 네. 제가 원래 맨날 가던 인쇄방에서 해왔어요. 오. 학교 때. 아 근데 뭐 대학교 느낌 난다고 해도 제 나이가. 강사 나이 강의라고 강사 했기 때문에 선생님 교수님 가끔 저희 단독방 같은 데서 네. 뭐 이제 옛날 세터 갔던 자료집 같은 거 이제 청소하다 나왔다고 동기가 사진 공유해요 막 그때 이미 난 복학생이어서 고학번인데 네. 근데 이미 그때가 또 9년 전이야. 세월이 참 네. 괜찮아요. 여기서 네. 굉장히 팀장님이시잖아요. 아 아니에요 팀장님. 이 연결은 뭐지? 나는 진짜 이제 다 성희롱으로 고소해버릴 거야.
내가 이 분위기에 적응돼서 네. 술이라도 취해서 내가 네. 이렇게 부르면은 네. 난 고소당할 거야. 안 되겠어. 아, 좋아할 수도 있어. 재밌다. 네, 좌우당간 네. 바깥으로 네. 나들이 나온 본의 아니게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49회를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의 스타 K. 아, 나는 이 안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뭔가 네. 안심이 된, 돼요. 없다니 목소리. 근데 대부분 소리? 난 저음이 아니잖아. 그 네. 대부분 딴지 라디오 팟캐스터라고 네. 하거든요. 네. ER에 붙여서 팟캐스터. 팟캐스터 남성분들이 다 목소리가 좋아요. 너클볼러님 안정적인 목소리 좋아요. 그쵸. 업다님 목소리 좋아요. 네. 그리고 빡가는 PD는 목소리가 다양해요. 그쵸. 그리고 성대모사 잘하죠. 네. 네. 그리고 편집장님도 중간 중년의 어떤 목소리 갖고 계시고 저는 원래 제 목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발음이 나 진짜 내 발음 이렇게 개판인 걸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아 정말요? 아 정말 시옷 발음은 근데 다 이제 녹음해서 처음 들어보면은 너무 싫잖아요. 아 맞아요. 듣기 싫고 와. 저도 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나? 아 내 목소리가 나도 좀 중저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중저음은 또 너무 많이 들으면 질리잖아요. 아니 그래도 안정감 있어. 오래 들어도 물리지 않는. 아니요 홀장님은 집밥 같아요. 저희 같이. 맞아. 슈스케 유재석이다. 아. 집밥이며 네. 나 이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용기가 안 난다. 그 말을 들어도. 아 왜요? 네. 우리 간만에 소개하죠. 네. 아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오이시러입니다. 네. 저는 박세롬입니다. 네. 요새 팟캐스트계는 어떤 굉장히 화랑기죠. 굉장히 다양하죠. 정치 시사 팟캐스트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목이에요. 완전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마켓으로 치면은 명절 시즌 같은 거죠. 그렇네. 네, 왜 할 거리들이 많아. 네네. 떡밥들이. 네, 정치 시사 팟캐스트 쪽에 관심도가 정말 초 집중되는 시기죠. 네네. 대선과 총선.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뭐. TV의 뉴스 프로그램들도 다 팟캐스트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오디오 따로 떼서 돌릴 수 있으니까 네. 뉴스 JTBC에서 하는 거 뭐지? 뉴스룸이나 네, 네네. 그런 것들 다. 뭐 아니, 이런 것들도 순위가 높아요. 맞아요. 오. 우리 밥그릇은 말이야.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 하나만으로도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휴가 가기 전에 네. 손가락 실수를 해가지고 팟캐스트를 네. 다 날려먹었어요. 버섯스를. 아~ 네 실수였어? 네. 그렇군요. 밝혀졌다. 아무도 몰랐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청취자 그 수 누적된 걸 다시 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했어요. 아 그래? 현재 오, 그래요? 이제 전에 뭐 한 몇 개월 전에 비해서 2.5배? 2.5배 정도. 언제 이렇게 점으로? 그게... 로런이 있었을 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요. 한 5월, 7월, 8월 이 이후에 확 늘었어요? 네. 청취율이 확 늘었어요. 여름에 왁싱 특집 했었나요? 글쎄요. 하여튼 추석 이후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뭔가 발전이 있었다는 거겠죠? 네. 숫자가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래서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본때를 있었겠지. 앞으로 한 3일 동안 본때를 보여주세요 한번. 어머나. 잊지 말고 막. 이제 50회 했는데 있어야지. 아 이제 50회가 다 돼가는데. 네. 벌써 49회네요. 그러니까. 네. 청취자를 맺습니다. 50회 특집 남녀 두 분 들어와 들어와. L O M I M Y 골뱅이 주미일로 연락 주세요. 아 소비 간증은 박세롬이가 네. 지금 아주 휴가 한번 갔다고 뽕을 뽕고 있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예고했던. 뭔 휴가를 갔다 온지 이제 열흘이 넘었는데 또 휴가 때 받은 뭔가를 네. 이렇게 뽕을 뽑으려고. 네네네. 아니 저는 그렇게 꽁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비교를 위해서 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마사지 간증을 위한 원정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디 또 받으러 갔다 왔어요? 한국에서? 자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제가 들어봅시다. 한 일주일 며칠 전에 네.
자전거를 샀어요. 아. 그냥 뭐 비싸고 이런 거 말고 카카오 그 보면은 거기에 네. 뜨는 특가 이런 거 하이브리드 되게 싼 거 그냥 그 떴길래 한 10만 원 주고 딱 질렀어요. 얘가 은근히 네. 이 방송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위한 원 대학을 아, 다시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역대급 소비하셨잖아요.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까. 아니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보통 반조립으로 오잖아요. 네네네. 80% 정도 조립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립할 수도 있지만 하면은 굉장히 차후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그쵸. 탐에 있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자전거 가게에 가서 조립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임료가 한 3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만 원 들고 저는 근데 그거 되게 잘 맞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한 30분 넘게 이렇게 조립하고 그 앞에 그 야광에 트는 불 그걸 달아주고 달아줘야지. 벨도 달아주고 뭐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맡기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맡겨서 이렇게 탔어요. 네. 타고 아 생각을 했죠. 나 마사지 간증할 건데 이왕 하는 김에 한국에서 받고 이거 비교를 해야겠다. 근데 그냥 받기는 너무 좀 아깝다. 몸을 혹사를 시켜가지고 세팅까지 몸의 상태를 준비를 해놓자 싶은 거예요. 마침 자전거도 내가 샀지 않느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혹사를 시키자 싶었어요. 얼마를 탔어요? 아 이제 계획을 세웠죠. 우리 집에서 압구정 CGV까지 가면은 한 15km거든요. 그래서 왕복하면 30km잖아요. 내가 완전 자전거 생초보니까 이 정도 네. 타면은 진짜 넉다운이 되겠지 싶었어요. 네네. 이제 뭐 되게 고수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밤 11시쯤에 토요일에 네. 밤 11시에 이제 심야 영화 또 보는 거 좋아하니까 야, 너 밤에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 진짜 위험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량천을 타고 이렇게 탔어요. 네. 그 왕십리 서울숲 그쪽으로 가는 길이 네. 되게 나가는 곳이 되게 적어요 출구가.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나갈 수 없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초보니까 네. 처음 타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왕십리에서 멈췄어요. 왕십리에서 왕십리 CGV를 갔어요. 그래서 왕십리 CGV까지가 한 11km 정도더라고요. 많이 갔네. 가서 이제 영화를 한 편 찍고 데드풀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새벽 4시? 몇 시간 동안 타신 거예요? 아니 탄 것 자체는 한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20km 영화를 보고 네, 했으니까, 그 정도 했는데 몸이 이제 덜 힘든 거예요. 근데 네. 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아이 20대 놈들 그 정도 해놓고 힘들지도 않고 끄떡끄떡 없어? 네, 마사지를 받기는 좀 돈이 아까워서? 네, 아깝다 그래서 마사지는 못 받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있죠.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밤을 새고 왔긴 했는데 네. 밤에 잠이 안 오지. 밤마다 움직이는 야행성이야. 그래가지고 새벽 4시쯤에 아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나갈까 말까 하다가 새벽 4시는 너무 좀 아직까지 어둡고 막 그래가지고 한 시간 더 기다렸다가 5시가 딱 돼가지고 오늘도 지금 타고 왔습니다. 저. 아 진짜요? 한 시간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왔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 자전거 타느냐고 늦은 거야? 그런가 봐.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배가 고픈 정말. 거예요. 아, 이럴 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었어요. 네. 먹으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배불러서? 아니 그런가 봐요. 갑자기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다 줄이면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밤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진짜 독특해. 혼자 살잖아. 네. 혼자 살아서 그러고 막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사람 없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마사지는 못 받고 네. 태국에서 결국 오빠랑 비교 안 했네. 자전거 산 얘기가 아까 원정 안 갔네. 원정만 다니고 마사지 네. 간증하는 척하면서 자전거 간증.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방콕에서 제가 마사지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홍콩이랑 방콕에서 평균 2만 보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네. 진짜 진짜 많이 걸었다. 네, 그래가지고 홀짝 기자님이 살 빠져왔다 그러는데 응. 많이 걸어서 그런 건데 아 진짜 한 일주일째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네네.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마사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홍콩에서 한번 받고 방콕에서는 진짜 매일 매일 받았어요. 1일 1마사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방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오산 로드나 뭐 이제 관광지들 길거리에 보면은 마사지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국말도 아시죠, 심지어? 한국말 한국인이세요? 이러고 물어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래요. 한 시간 뭐 100바트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할 만하다 싶은데 보면은 250바트이에요. 한 시간에. 네네. 250바트이 만 원도 안 합니다. 그렇죠. 30몇 원이라고 지금. 참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됐냐면은 한 시간 타이 마사지 받거나 아니면 네. 아로마 오일 받거나 아니면 한 시간 그 하트 쪽 그 발 마사지 받거나 이렇게 세 개를 고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250바트이거든요. 200바트에서 250바트 그 정도인데 아로마 오일 마사지는 아시다시피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렇게 네. 주물주물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타이 마사지는 뭐 옷 다 입고 이렇게 타이 마사지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제일 시원한 건 저는 이제 발 마사지 하는 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체 쪽에 이렇게 네. 해주시고 그리고 어깨 마사지까지 딱 해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강도로는 제일 셌던 것 같고 보통 200바트에서 250바트이고 팁으로 한 50바트 정도 얹어서 드리면 되고요. 그 만 원 조금 넘네요. 네, 만 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가지고 받다 받다가 1일 2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2시간짜리도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좀 비싼 데를 갔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더라? 굉장히 번화가에 있는 곳인데 한국인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네네.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4, 5만 원 돈 정도 드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 똑같은 컨디션으로 마사지를 받는다? 네. 그러면 한 15만 원? 맞아.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는 될 거예요. 먼저 거기를 딱 가잖아요. 아침에는 그게 원래 제가 이제 2시간짜리 코스였는데 네. 아로마 오일 마사지 코스였는데 네. 이제 아침에 1시까지 가면은 오후 1시까지 가면은 1시간 각질 제거 혹은 아니면 페이스 마사지 이렇게 서비스로 덧붙여줘요. 그래서 오전에 가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 마사지 그거를 덧붙여가지고 총 3시간 마사지를 받았는데 일단 딱 가면은 내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세게 강도를 원하는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이제 차트지를 주면은 오일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르고 차를 한 잔 먼저 줘요. 그래가지고 차 한 잔 딱 마시고 네. 릴렉스하고 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발 씻겨주면 발 씻고 이제 가가지고 마사지를 무려 3시간 동안 와 받고. 좋았겠다 진짜. 네. 그리고 샤워만 한 3번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것도 주세요. 차 밀크티 되게 맛있는 거랑 네. 그리고 뭐 롤 쌓여져 있는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뿌듯하게. 근데 4, 5만 원이면 진짜 싸네요. 그쵸. 그 정도 컨디션으로 한국에서 받으려면은 굉장히 비싸니까. 진짜 그럴 네. 것 같아. 그런 고급 마사지도 한번 받으시면은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쉬다 좋군요. 오셨군요. 네. 한국에서 타이 마사지 그냥 네. 태국에서 250바트 이 정도 하는 컨디션으로 한국에서 받으려고 보면은 찾아보니까 네. 이제 5, 6만 원 네, 4만 원부터 적어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몇 배죠? 그럼 3, 4배 싸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4배 정도. 장난 아닌. 가야겠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장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 타이 마사지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네, 코스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교육받는 코스인데 3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5일, 뭐 7일 그래서 뭐 최대 2주, 3주인가 할 때 그렇게까지 배울 수 있는 코스가 있던데 네. 제가 이제 숙소에서 만나신 어떤 분은 일주일짜리 그 코스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이제 한국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장기 여행자들은 다른 나라를 막 여행 다니잖아요. 거기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블로그 여행기를 보니까 이런 거 돈벌이를 이게 타이마스 이수를 하는 거니까 네, 자격증 같은 게 나오는 네네. 거니까 이걸 써먹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기하다. 네. 아 근데 힘들 텐데. 아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9시부터 6시까지 배워요. 아 네, 학교 말을 안 통해도 배울 수 있나? 그렇죠. 외국 영어로 거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되게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으실 네. 겁니다. 부럽네요. 여행 가고 싶다. 근데 다시. 태국에서 왜 이렇게 마사지가 발달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겠죠? 타이 마사지라는 게. 네. 있긴 있었을 타이 왕족이 했나? 그러니까 왕족
문화 때문인가? 왜 그러지? 마사지라는 게 예전에는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요? 있긴 있었겠지. 주물러 주는 거. 아, 그렇겠죠. 주물주물 하는 게. 근데 뭔가 이렇게 오일 같은 거랑 뭔가 이렇게 미끄덩거리는 뭔가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는 그런 게 타이에 있었나 봐요. 외국인들이 태국에 많이 태초부터 들어왔나요? 태초부터. 아, 지금 회장님께서 또미를 사용해서 검색하고 계십니다. 준비성 없는 놈들. 아, 이게 타이 스트레칭과 뒷마사지와 관련된 네. 전통 마사지인데요. 네. 원래는 타이 마사지는 오일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아, 그건 그냥 아로마 마사지. 그리고 타이에서는 누앗 펜보란이라고 하는데 펜. 글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알아 뜻을 여기 나온 바에 가면 태국 고대식 마사지로 알려져 있대. 타이 전통 의학의 일부래요. 타이 마사지가. 아, 정부에서 의학에. 공인도 되어 있고. 네네. 이제 관광산업 쪽으로. 아. 네. 그래서 이 타이 마사지와 의학의 창시자가 이름이 좀 그래. 왜요? 시바고. 알파고에 이어. 시바고 꼬마르 빠즈. 아,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런가 봐. 2500년 전 불교의 승려래. 오. 이분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타이 마사지는 이 승려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타이 전통 의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 마사지는 인도와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문화권의 의학과 전통이 이제 짜장뽕이 된 거예요 오면서. 그래서 오늘날처럼 시술되는 행위는 19세기 타이 왕국 네. 전역에서 행해지던 치료행위 전통의 종합판이다. 오. 그러니까 이 나름 굉장히 타이에서 태국에서 역사와 전통이 전통 있는 네 지금까지. 위키백과의 도움을 받은. 아, 감사합니다. 피트 위키백과. 네. 네. 아~ 시바고 꼬마르빠지. 네. 아, 시바고. 진짜 약간 한의학에서 침 넣고 뭐죠? 뜸들이고. 이게 막 왠지 혈자리 막 찌르 짚고 막 이런 네, 것 같은 느낌이죠. 부항 뜨고 이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많으시면 우리도 그게 관광 상품으로 될까요? 침 맞고 절대 안 되죠. 부항 떠주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가격이. 가격 싸. 아, 보험 처리돼서 그런가? 아, 그리고 침은 아무나 놓을 수 없잖아요. 잘못 넣으면은 부작용이.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침 잘못 맞아서 약간 뭐 한쪽 마비 되고 돌아가고 막 이런 네, 거. 네, 마비되고 막. 아, 침은 당연히 또 이게 아, 침 또 워낙 옛날에 막 구당 선생님 뭐 네. 하여튼 논란도 많고 하여튼 그 분야가 우리도 이거를 기반으로 마사지 같은 거 좀 개발해 가지고 네, 네. 예, 뭐 관광 상품으로 좀 발전시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가 좀 비싸구나 우리나라는. 그쵸. 그렇죠. 그래도, 예. 마사지가 행 관광 상품이 되기에는 우린 이미 너무 인건비가 비싼. 예, 인건비에서 너무 밀리는. 예. 아, 참 이거 인건비라는 말도 참. 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타이도 경제가 더욱더 발달하면 마사지가 더 이상 싸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참 그 이 동전의 양면 같은데. 네. 아,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물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대충. 네.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 궁금해서 제가 묵은 숙소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숙소 사장님이랑 같이 어떤 클럽 같은 데를 가가지고 네. 이제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얼마 정도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돈 100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치. 물가는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데. 아, 네네네네. 네, 그거부터 듣고 조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역시나 또 느꼈습니다. 애매한 수준이죠. 네. 이렇게 장황한 간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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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고 네. 다음 오이 싫어. 네. 오이 싫어. 저는 좀 가볍게. 제가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넌 좀 늘 달라지고 있어서. 달라지지 않았나요? 대체하기 쉽지 않아. 아, 제가 염색을 했어요. 네. 어제 네. 염색을 날씨가 좋아서 그냥 염색해볼까? 엄마랑 싸우면 염색을 하나요? 아, 뭔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염색을 하러 이제 동네 근처에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떤 합리적인 타당한 그런 게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게 네. 정신과 의사분이 트위터 멘션 쓴 거를 봤거든요. 네. 네네. 거기서 보통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 정도 정신 상태로 정신과를 가도 되는 게 맞냐?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기준이 돈을 일단 써봐라. 그래가지고 네. 괜찮아지면은 괜찮고 그래도 안 되면 정신과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소비를 해보라고? 네.
그래서 되게 타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과를 갔어야 되는데 돈 쓰면 괜찮아진다고 괜찮아져서 쇼핑 네.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건 아, 그런 정신과 상담으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쇼핑 중독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거죠. 어 맞아. 그 특히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죠. 아 맞아요. 아, 인터넷 쇼핑 지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공허함을 그런 거 달래는 거죠. 맞아. 지르면 기분이 좋거든. 네네. 하지만 저는 뭐 병적인 뭐 그런 걸로 염색을 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기본 아 그렇지. 네. 아, 뭐 네가 병적으로 염색을 염색해야 돼 이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제가 꿀팁을 하나 얻어왔어요. 네. 뭔가 여성 청취자분들 이나 혹은 염색을 자주 하시는 남성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염색을 하게 된 이유가 머리가 색깔이 너무 붉긋붉긋하고 얼룩이 져 있는 상태여서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염색을 한 거예요. 네. 좀 톤 다운 시켜서 좀 차분한 갈색으로 했는데 가서 염색 색깔을 고르고 이제 책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 디자이너분이 오셔가지고 붉은색으로 염색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레드 브라운으로 예전에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랬더니 아, 붉은색으로 염색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면 머리에 붉은기 빠지는 게 진짜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왜 우리 까만색으로 염색하면 나중에 밝은색으로 염색했을 때 물이 잘 안 든다고 까만색 염색하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붉은색도 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붉은색의 유행이 많이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레드 브라운 뭐 레드 뭐 어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그 대세에 힘입어서 레드를 했다가 얼룩이 지고 거의 1년 좀 지났는데 계속 붉은기가 이렇게 끄트머리에도 남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서 진짜 안 잡히면은 염색을 해도 얼룩이 질 수가 있어서 탈색을 하셔야 된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이제 받아봤는데 그래도 괜찮아서 탈색은 안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걸로도 모자라서 얼마 전에 그냥 이 붉은기를 혼자 빼보겠다고 올리브영 이런 데서 셀프 염색약을 사가지고 다크 브라운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또 시중에서 판매하는 셀프 염색약은 굉장히 어둡게 나온대요. 다크 브라운이라고 해서 정말 브라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데 제가 레드에다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깔까지 혼자 막 머리에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고생을 했어요. 테스트도 오래 받고 염색약 한번 도포하고 되게 좀 오래 방치해놓고 해서 겨우 지금 톤을 맞췄는데 돈도 좀 많이 깨지고 낚인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염색은 네. 진짜로 기술 중요합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낚인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전혀 모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잡으려고 미용실 두 군데를 갔는데 계속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얘를 잡으려고 잿빛이 도는 브라운 그거를 계속 넣는데도 안 잡혔는데 어제 가가지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붉은색과 검은색을 염색하실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박세롬이는 무슨 네. 색인가요? 저는 약간 블루틱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생머리. 네. 그냥 밑에는 생이에요? 염색했던 거 길러가지고 계속 잘라내고 있고. 그러면은 엄청 진한 흑발이네요. 네네. 저는 제가 네, 털도 많이 나고. 동공과 머리색이 다 까마요. 네, 저는 굉장히 까맣습니다. 네. 네. 역시 다크하구나. 다크하다. 뭐에 안 어둠의 여성. 밝습니다. 염색은 진짜 머릿결 엄청 상하잖아요. 맞아요. 염색하고 싶은데 난 이제 평생 안 하기로 했어. 아 진짜요? 너무 잘 상해가지고 머릿결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두껍고 나도. 네, 잘 상하는 머릿결을 가져가지고 염색을 네. 하면은 뿌리 염색부터 계속 해줘야 되니까 미친 듯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아, 그것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 된 이상 뭐 갑작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네. 그 염색에 상한 머릿결을 위해서 빗그리는 얘기를 한번 해. 아 그래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근데? 아 저 그래서 그 제휴 카드 해가지고 머리 기장 추가. 해서 9만 천 원. 야, 이 정도 기장도 기장 추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요새 그거 아세요? 머리가 쇼트, 뭐 미디엄, 라지가 뭐 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SML이 있으면은 저는 S가 보통 단발? 이게 S잖아요. 근데 S가 커트래요. 완전 커트. 그리고 M이 단발이고 어깨 닿기만 하면 무조건 다 L로 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기장을 추가한다는 건 머리를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요. 원래 기본 잘 모르잖아. 기본 요금이 보통 그 S를 기본으로 측정을 하나 봐요. 가격표가. 아 네 머리가 기니까. 네네네. 그 단발이면 아 고객님 양발이시니까 기장 추가하셔서 만 원 붙으시고요. 고객님 어깨 넘으시니까 뭐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 더 붙어갖고. 아 하지 마 그냥. 그 염색량이 좀 비싸가지고 좀 많이 주고 했는데. 로레알?
아니요, 시세이도. 아, 시세이도? 아, 시세이도.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돈을 써야 돼, 역시. 야, 근데 진짜 들어간 돈이 많군요. 네. 여자분들은 진짜 한 달에 드리는 돈 너무 많아요. 좀 네. 화장품도 사야 되지. 머리 하니까 네일까지 하고 싶은 거 있죠. 손톱. 아. 또 아니야. 참아. 여름 되면 맞아. 내 네, 머리 더 들어. 네. 내일은 내일 해. 아. 아, 좀 웃겼어. 야, 요새 좀 재밌는데요? 아재 개그가 얼마나 유행인데요, 요새. 아, 좀 웃긴데. 아. 저는 항상 갈림길에서 네. 고민을 해요. 방송이니까 네. 웃을까? 아. 네. 아니면은 솔직하게 우린 솔직한 방송이니까 솔직해야 될까? 아, 야, 동정은 원하지 않아. 아, 그래? 아, 그래, 난 좀 하지만 이 방송을 듣는 몇 분은 터졌어, 지금. 진짜 난 터졌어요. 아이, 뭐야, 씨발, 이 새끼. 이럴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 전에. 네, 어, 자기 그렇지. 전에 이제. 내일은 내일 해. 아, 좀 웃긴데? 이러면서. 아, 아, 내일 해야겠다. 그래서. 어, 내일이니까. 재밌네요. 좋아요. 네. 아, 빅그린의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아, 네네. 염색을 많이 하면 진짜 머릿결이 많이 상하나요? 하긴 약품을 그렇게. 네. 그렇죠. 파마보다 네. 펌보다 염색이 훨씬 강해요. 네. 펌보다 더. 왜냐면은 색깔 색소를 한번 다 뺐다가 다시 배열해서 집어넣는데요.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머릿결이 상한 거나 솔직히 네. 그 이제 CF 같은 거만 보고 막 그 현미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네. 상한 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나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머릿결이 상했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평소에? 아, 일단 머리 끝을 보시면은 뭐 갈라진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한 가닥인데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든지. 그럼 안 이뻐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든지. 오히려 더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나눠져 있고 게다가 이제 변색도 돼요. 하얗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빗으면은 안 빗겨요. 끝에가. 그리고 맞아. 머리를 감을 때도 엄청 엉켜 있어가지고 맞아. 스트레스가 크고요. 그 머리 많이 빠지고. 내추럴해 보이고 내추럴해 보여? 내추럴해 보이고 추레해 보여? 그렇죠. 부시시해 보이죠. 부시시함과 내추럴함은 한 끗 차이지만 아,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내추럴은 연출을 해야죠. 내추럴해 보이도록. 대부분의 남성들은 머릿결 자체는 잘 신경 머리 빠지는 거는 신경 써도 머리결 자체는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네, 홀장님 엔젤링이 쓰시다. 아니 나는 빅그린 오래 썼으니까. 근데 아니 저는 모발이 가늘어요. 네네. 힘이 없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스포츠를 깎고 머리를 세워도 다시 금방 가라앉아. 아무리 젤 같은 거 발라도 머리가 가늘고 힘이 없어요. 머릿결이 좋아 보이고 좋은 대신 그런 단점이 여리여리해요. 되게 웃겨. 여린 남자. 나랑 달라. 내 머릿결. 머리카락이 너무 여리여리해. 손발도 작고. 그리고 상한 머리가 습기를 더 오래 머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릴 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아 진짜요? 오, 몰랐네. 상한 머리 모발이 네네. 습기를 계속 빨아당기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치? 건조하니까. 네네. 빗그림 오래 쓰면 돼요. 아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여름 같은데 햇빛 짱짱할 때 머리카락에 딱 빛이 받으면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좀 네. 이렇게 머릿결이 상해 있으면은 갈라진 그 끝머리가 다 이렇게 바깥으로 서가지고 엄청 거칠거칠해 보이거든요. 이제 아무리 에센스를 발라도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결국은 보기에 따라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네. 특히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네. 그 햇살에 딱 해가지고 그 푸석푸석한 머리가 네. 막 저게 갖고 옷도 막 대충 그냥 흰색 반팔티에 청바지나 입었는데. 네네. 근데 막 그 뭐 자기 일을 막 하고 있어. 네. 음악을 만들고 있던 기타를 치던 뭐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던 그 볼펜으로 머리 그냥 쫑 매가지고 네네 그것도 훨씬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서양 언니들은 동양 언니들과 머릿결의 차이가 달라요.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촬영이잖아요. 카메라에 나온 거잖아요. 왁스로 하나 다 그죠? 하나 다 온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TV에 왜 무릎팍도사 손예진 막 그 네. 똥머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한 2시간 한 거예요. 그거 막 묶은 거 같죠? 네. 아니, 그거 다 영화뿐만이 볼륨 묶은 아니라 거예요. 왠지 네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면 왜냐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그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거 뭐냐면 네. 남자들이 네. 진짜 라운드 티 반팔에 청바지만 입어도 모델 같아. 또 그런 일종의 착시 효과랄까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자연스러운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거지. 아, 네, 그렇죠. 근데 왜, 네. 맞아요. 그거 맞긴 한데 왜 프랑스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내추럴하고 네네네. 약간 안 꾸민 것 같고 네. 그런 미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안 꾸민 척하는데 엄청 꾸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왜 서양인 모발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웨이브가 들어가는데 동양인 모발은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간대요. 웨이브도 이런 여신 웨이브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더 굵으니까 모발 자체가. 네네네. 그렇군요. 네. 슬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단지 이제 그 공격받으셨어.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아. 너무 빡세잖아. 맞아요. 흑인 분들 보면은 왜 흑인 뭐 비욘세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머리 네네. 스타일 보면은 다 가발입니다. 오. 다 가발이에요. 네. 아, 그치. 네. 또 그런 건 있겠다. 네. 맞아, 맞아. 근데 확실히 그 뷰티 관련해서 네. 화장품이나 뭐 헤어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우리나라보다 옛날에는 많이 앞서갔던 데가 이제 일본이었잖아요. 네네네, 맞아. 그렇죠. 일본 스타일.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뭐 일본 브랜드들이 네. 되게 재밌잖아요. 미용 쪽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에 K-뷰티 약간 그런 거 많이 사러 오시고. 네. 네네. 어제 보니까 네. 그 토니 모리 있잖아요. 네. 그게 세포라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라가 뭔지 몰라요. 아, 제가 미국에서 쇼핑을 많이 했다는 그 아~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아~ 그런 오케이, 곳이죠. 그렇군요. 근데 좀 명품 브랜드까지 다 있는 올리브영.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하여튼 너무 자기 만족도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또, 네. 또 덧붙이는데. 케이뷰티 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태국에서 제가 방콕에서 그만해 한국 성형외과를 봤잖아요. 아. 한국 성형외과 있더라고요. 탑 성형외과가 중국 가면 엄청 많아요. 네, 중국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은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다. 어쨌든 케이뷰티 네. 훌륭합니다. 네. 언젠가 네. 한번 저기 시술미 성형 특집 한번 해야겠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빅그린 타임 가져봤고요. 네, 저희 아, 빅그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빅그린. 많이 했잖아. 아, 그렇고. 야, 니네 돈 좀 같이 벌어야지. 나 진짜 이래서 되겠니? 아, 너 지금 충성도가 지금. 아, 아 근데 제가 염색을 하고도 머리가 많이 상하지 않았던 것은 빅그린을 꾸준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아. 광고 듣고 네. 다 돌아오겠습니다. 빅그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사인 주세요. 네. 아, 이제 사인 안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구나, 오늘은. 그쵸, 출연자. 아, 네. 아, 빅그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홀짝 기자님은 뭘 간증하시나요? 아, 왜 그렇게... 꼬나보면서 취조한 포전적이야. 꼬나보면서 저를 뭘 샀어? 막 이런 느낌. 아, 뭐 참 그래요. 요새 이렇다 할 네. 소비가 술 소비. 아니 뭐 술도 그렇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큼지막한 거를 사서 그런지 잔소비를 또 잘 안 하게 돼요 요새. 그렇군요. 그래 봤자는 또 막 그 먹는 거, 장 본 거. 네네. 그런 거지 뭐. 저는 생활인이니까요. 생활인물자. 아, 요새는 말이죠. 네. 이 생필품을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네. 네. 뭐 참치캔이라든가, 상비해야 될 집안의 먹거리들이 네. 있겠죠. 장을 본다든가 할 때. 네. 햇반이라든가, 뭐 참치캔, 뭐 김, 뭐 이런 기타 등등해서 뭐 유제품 등등까지. 네. 정말 이제는 그런 제품들을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뭐랄까요? 바삭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대형마트가 싼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럴 때도 많고 그 일종의 이제 할인마트 같은 게 있어요. 동네. 네. 대형마트는 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사람도 시장통에 있는 특히. 네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또 싼 거 많아요. 진로마트, 탑마트.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쿠팡이나 이런 위메프는 말할 것도 없죠. 네네, 그렇죠. 그 생필품 로켓 배송하면서 네네. 엄청 싸게 팔잖아요. 하여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이런 좋은 점을 막 느끼다가 한편으론
야,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규모 작게 뭘 해먹기는 정말 어려운 진짜 어려운 세상이다. 그쵸. 뭐 어떻게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식당 해먹고 살겠냐고. 네네네네. 맛집 아, 맛집만 가니까. 이제 자영업은 있잖아요. 외지간에서 작은 규모로 힘들어요. 이제. 맞아요. 작은 규모로도 하는데 크게 뭐 지장 없을 것 같은 건 또 너무 네. 경쟁이 빡세. 동네 치킨집 같은 거. 네네네. 아, 저희 아파트가 1차가 20동 정도 있고. 네. 그 길 하나 건너면 2차가 또 한 10몇개 동인가 20동 있어요. 그럼 세대 수가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크네요. 아, 치킨집이 어마어마합니까? 많아요. 상가 하나 안에만도 한 4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각종 브랜드가 다 있겠네요. 난리나 난리나. 그러니까 확실히 쉽지 않아졌어. 회사 다니기도 쉽지 않아졌지만 네네. 혼자 뭘 하는 것도 애지간한 거 아니면 다 경쟁이네요 이제. 아, 좀 힘들다. 이게 참 야,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 꼭 하시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 하신 분들이 네네네. 야, 그냥 시간만 충내도 월급 나올 때가 좋은 거라. 맞아.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영업을 계속하면 강제 주인 마인드. 그러니까 주인이식. 강제 주인이식. 주인이니까 항시되기. 그렇지. 아 참. 집에 꼭 구비하는 식료품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을 보면서 네. 좀 없으면 좀 힘든 거 힘들다 그러나 간단한 거에 주. 주류죠. 네. 밥을 해 먹지만 핫바는 그래도 한 서너 개 있어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밥하기 더럽게 귀찮거나 네네네. 막상 빨리 먹고 그냥 후딱 먹고 싶은데 밥이 없을 때 밥하는 시간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때 그래서 해봐. 다량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조미김 몰라서. 네네. 아, 김 중요하죠. 김. 네. 뭐 한 20개 입 이런 거 네, 그런 거 없으면 좀 사놓으려고 하는 편이고 네네. 그리고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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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라면은 한 5개 정도는 그냥 네 기본적으로 두구두구 구비를 뭐 그냥 안 먹더라도 그냥 구비는 정도 해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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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요거트 아. 그리고 계란 맞아. 계란 맞아 계란, 계란 필수. 떨어지는 사고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딱 요 정도 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전부리 좀 추가하지 네. 그렇군요 저는 일단 두부 아 두부 자주 사요. 네네네. 두부 잘 사나요? 저는 두부 중요합니다. 네. 오이시로 형 두부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예전에 오이시로 형이 카페에서 일할 때 네. 뭐 어떤 두부 장인 거를 주문해서 먹었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린 처자가 그런 경우 되게 별로 없잖아요. 아 제가 두부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키 큰 이유가 두부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야 비타민 아니야 너 뭘 먹어서도 컸을 거야 아니요 너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너 왜냐면 이렇게 헛된 희망을 심으면 안 돼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그 부모님 키로 계산하면 왜 자녀가 클 수 네. 있는 키 제한이 있는데 제가 그걸로 계산하면 166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175잖아요 동생은 커요 야, 어떻게 166밖에라고 말할 수 있어 아 참 그것도 충분히 큰 거 아니야? 평균보다 아니, 그러니까, 4cm는 그러니까 현재 저의 키를 떠올려서 저도 모르게 그런 야, 수상가 나왔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75나 돼요? 저 75인데 와. 제가 그냥 쭈그리고 다녀가고 작게 보일 수도 야, 있겠지만 오히려 진짜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소리 많이 들었겠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원래 수영선수를 했었는데 아, 어울린다 뭔가 야, 수영 어울리네 그거 플러스 성장기에 두부를 많이 먹으면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비타민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왜? 내가 그래서? 모델 같은 건 안 하고 싶었어요? 모델이요? 네. 모델은 별로. 왜냐면 되게 포동포동했어서. 그러면 마들은? 마들. 마들역 마들. 근처에 사는데. 아, 자, 여러분. 야. 아무튼 그래서. 야, 내일은 내일에 보다. 아이고 깜짝이야. 야, 그건 저기 썩은 개그야. 아이고 그 세상에. 두부로 치면 그 취두부. 아 씨. 취두부 개그야. 취두부도 음식이잖아요. 어? 존중해주세요. 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아유, 세상에. 어디 스웨덴 정어리 통조림 같은 게 그런. 정어리 통조림도 음식이라고요. 아니, 정어리가 무슨 죄야. 네, 아무튼, 그래서요. 호불호가 강하지. 네, 아무튼 저 두부 좋아요. 두부 꼭. 두부를 한 모를 사가지고 한 끼에 한 찌개에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한 끼에 다 먹어요. 전 그 정도를 좋아해서. 두부는 한 세네 개씩 꼭 사놓고 계란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김치를 저희가 사 먹는 편이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보통 주문을 하지만 임시로 떨어지면 보통 김치 소량으로 사고 김 하고 라면 비슷해. 하고 콩나물 아 그렇게 꼭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버섯이랑 양파를 좀 구비해 놨어요. 근데 신기하게 고기 보통 남자들은 고기를 많이 쟁여놓지 않나요? 고기 안 드시나요? 저는
자꾸 고기 사놓으면 네. 고기만 먹을 까 건강을 위해. 아 그리고 냉동실에서 얼고 있는 게 많아. 아 이게 이 냉동은 정말 오묘하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좋은데 네. 막상 먹자니 그 녹이는 시간이 또 맞아. 그래서 다음으로 밀어. 걔는 네네. 항상 얼어 있어. 언제 어디까지? 멈춰 있죠. 그대로 냉동. 데몰리션 맨이야. 아 그러게. 언니는 뭘 세로미님은? 저는 뭘 사죠? 저는 거의. 근데 세로미님은 거길 가세요. 편의점, 마트보다 그죠? 아 마트도 왜냐면은 바로 밑에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오, 아 좋네. 네, 마트도 자주 가는데 저는 항상 있는 거는 콜라비랑 네. 사과, 오. 파인애플. 진짜 좀 다르죠. 진짜 과일 좋아하시네. 네, 저는 과일을 좋아해요. 채소 과일 많이 사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사 먹고. 나도 어제 콜라비 하나 샀는데 큰 거 하나에 1,000원에 팔길래. 네, 맞아 맞아요. 보통 요새 시세가 1,000원에서 1,200원 사이기 때문에 아~ 콜라비 진짜 저는 뭐 계속 뭔가 씹어 먹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네네. 네, 콜라비를. 저는 요새 쌈 채소에 홀리케 있어요. 쌈 채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네. 뭔가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아 일단 뭐 상추에 저기 깻잎 겹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아, 그렇죠. 거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배추잎이라든가. 아 배추 너무 좋아. 곰치 막 이런 거 맛있어. 그리고 마늘쫑 너무 맛있어. 마늘쫑. 너무 맛있죠. 마늘쫑에 쌈채소랑 같이 곁들이면 오. 그 안에 뭐 겨울에 과메기를 넣던 매운 족발을 넣던 뭐 저기 뭐야 그 삼겹살을 넣던 뭐 하여튼 다 넣을 수 있어. 과메기 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집 냉장고에 과메기가 있는데. 네. 회사에 그건 이제 못 먹을 거야. 아, 네. 그렇군요. 아, 저희가 또 정신없이 한 시간 동안 지들 얘기만 했네요. 야, 원정 와서 이렇게 그래서 안 되는데. 네. 하지만 네. 곧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광고를 듣고 넘어왔기 때문에 네. 청취자 의견을 바로 듣고 네. 본 코너로 네. 후다닥 넘어가야겠죠? 네, 2부로 넘어가서. 네, 네. 아, 2부를 벌써 청취자로 한 시간 채 안 됐어 아직. 한 시간 됐어요. 아 그래? 네. 우리 한 15분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안 편집하면 한 시간 될 거야. 광고 붙이고 그러면. 아. 네. 미치겠다. 오프닝으로만 이래가 야 우리가 원래 일부러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갔나? 안 듣고만 우리 항상 소리 간증이랑 아니 근데 아니, 내 말은 뭐냐면 근데 청취자 의견까지 보통 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야 청취자 의견은 2부에 한 건 맞는데 아 그래요? 너무 여러분 제가 저희가 일부러 너무 근황 토크로 하지만 우리가 소비 관심인데 원래 네네네 우리 기사를 같이 덧붙였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라 이번 주까지는 근황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기사보다는 저희 밀렸던 근황을 네.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근황은 다 정리한 것 같으니까 네네 다음 방송부터는 깔끔하게 네, 단신 기사들로 소비 관심 인당 3개씩 준비해 오라고 좋아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지금 이 새로운 스튜디오 부스는 나름 적응이 어렵지 않네요. 네네 나쁘지 그쵸? 않네요. 좁으니까 네. 일단 네. 면적이 작아서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녹음했던 것도 처음이었어. 우리 회사였지만 처음이었잖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정돈된 분위기여서 거기는 막 뒤에 너무 창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쳐다보게 되네. 나 지금 옛날에 그 벙커 대학로 벙커원 부스가 막 아련하게 네. 떠오르면서 여기 비슷해. 옛날에 금잔디 노래 막 나오면서 눈물 흘릴 것 같아.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1부 여기까지로 네. 하고 네네. 네. 1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날 때 됐다고 끝나는 광고를 안 듣고 넘어가시면 네. 그건 굉장히 예, 좋지 않은 네. 섭섭합니다. 네, 우리가 영화도 말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 다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 방송이 지금 감동적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탁월한 비유다. 네, 멋있다. 저희 엔딩 크레딧 대신에 엔딩 광고. 네. 네. 저희 죽지 않는 돌고래 부편집장님 신간. 네. 네. 요새 인터뷰. 네. 인터뷰를 모은 명사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이죠. 네.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네. 인터뷰 X. 어저께 제가 영풍문고를 갔는데 네. 거기 그 가판대에 있더라고요. 네, 네 보고 반가웠어요. 네. 안녕. 제 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아닙니다. 저기 서고 구석에. 홀장님 제가 최근에 저와 함께 연습하는 그 지망생 동기 언니가 네. 지금 도서관에서 낭독 봉사를 하시는데 네. 찌질한 위인전을 최근에 낭독하셨대요? 네.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그 네. 보이스북을 만드는데 네. 최근에 저번 주에 그걸 읽었대요. 이야. 그래서 부평 해밀도서관에 소장 중입니다. 이야. 근데 굉장히 재밌다고. 아 지금 직장 상사 네. 책 소개해야 되는데 또 이게 제 걸 네. 너무 많이. 아 요거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책이 나온 딴지일보에서 나온 또 그런 책이라면 얼마나 네. 더. 네. 네. 인터뷰 X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네. 딴지일보 죽지 않는 돌고래. 그렇습니다. 소행자님의 신간. 네. 네.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철 그리고 주지무.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이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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